갤럭시 S20가 좀 궁금해서 가까운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다녀왔는데요. 갤럭시 워치 4 및 버즈 2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2도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지난 모델 S21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눈이 간 거는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이건 팬텀 화이트 모델이고 이거 묵직한 무광 재질의 팬텀 블랙입니다. 지문 자국이 남지 않아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이제 딱인 컬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제 그린 컬러로 어두운 곳에서 보면 이제 블랙이랑 비슷한데 약간 다크그린 느낌이 나는 좀 싱그러운 색이고요. 아쉽게도 삼성 다크린 단독 컬러는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갤럭시 S22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펜타 등의 앱을 통해서 사용하면 갤럭시와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팔레트처럼 이렇게 찍어서 한 손에 놓고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갖고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괜찮은 기능이 아닐까 싶었고요. 작은 화면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갤럭시끼리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좀 많아지면서 갤럭시 안에서 많은 것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갤럭시끼리만 좀 되는 기능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기능으로 선보인 것들은 이제 윈도우 PC, 갤럭시 북이랑 같이 되는 기능이었는데 윈도우 계정, MS 계정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앱을 바로 PC에서 사용하고 수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탭이랑 스마트폰, 갤럭시 북 이렇게 연동이 돼갖고 사용할 수 있어서 마치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윈도우 10 플러스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범용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뭐 배달앱이나 이런 다양한 앱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마치 스마트폰을 P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기능도 있는데 제가 주목해서 볼 만한 기능은 가로 기능이 좀 되면은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강의 녹화나 아니면 강의를 실제로 할 때도 굉장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도움을 주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제가 지금 맥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윈도우 PC를 하나 구입한다면 갤럭시 북을 좀 구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애플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에어드랍을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좀 더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대용량 화일을 굉장히 빠르게 서로서로 전송을 해준다는 건데요. 보니까 원본 화일, 촬영한 원본 화일도 전송을 해서 원본 이전으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도 시연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편집 기능 등 리마스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자동으로 원래대로 복원해주는 기능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돼갖고 다른 앱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되니까 훨씬 더 편리했고요. 그 기능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최근 폰들 있잖아요. 뭐 제 폴드 같은 경우에도 그게 기능이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펌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져 갖고 이런 뭐 재질감, 디테일감 같은 거를 영상, 사진 말고 영상에서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의 100배 줌 같은 경우에는 매장 저 끝에 조그만 캐릭터까지도 촬영을 하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보정이 자동으로 되는 것, 그리고 AI 지우개를 통해서 빛반사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물체를 뭐 거의 포토샵 수준이죠. 예, 그렇게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뭐 소셜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거나 하는 것들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펜의 탑재가 굉장히 뭐 주목될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번에 울트라 모델의 S펜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S펜 기능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뭐 둘째 치거니와 뭐 웹페이지나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링크를 가져오거나 뭐 특정 이미지, 웹페이지 전체를 정리해서 가져오는 기능, 그거를 PDF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이면 스마트폰은 약간 뷰어, 그리고 컨텐츠를 보는 입장의 그런 기기라고 생각이 됐던 거이면은 요 제품부터는 이제 S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편집이 가능하고 자체 생산이, 컨텐츠 생산이 가능한 기기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가 점점 되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갤럭시 S22 울트라를 잠깐 체험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번 S22는 S펜이 있는 울트라가 정말로 그런 느낌이고 잘 만들어진 느낌이고요. 적어도 이 울트라 모델은 좀 차별화,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폰과도 차별화가 되고 있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도 시야시야였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